네, 105회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산학의 기초 과정에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섯 가지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참고상의 쌤이 필기해 놓았습니다. 누가 있었죠?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자, 이러한 것들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붕괴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회계상 거래가 맞기 때문에 전부 다 붕괴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서명인가? 자,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은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자, 이거 뭐죠? 당연히 계속기업의 원칙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기업의 가정은 선생님이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 때 얘기를 드렸죠. 뭐라고 했죠?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은 문 닫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회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재고 자산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뭐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이에요. 즉, 이 말은 뭐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이다. 그러면 뭘 팔고 있죠? 스마트폰, 농심이다, 라면, 맥도날드다, 햄버거. 뭔가 이렇게 잘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판매하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판매용이다, 판매 목적이다. 이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판매용으로 제조하고 있는 선박, 배. 그래서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판매용 배가 바로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 회계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 자, 업무용은 다른 말로 영업용이죠. 그러니까 영업용하고 판매 목적은 달라요. 판매 목적은 판매하는 거고, 영업용은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거죠. 보통 유형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당연히 뭐다? 유형 자산이고요. 이번에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임대용 보유 중인 주택, 이것도 당연히 뭐다? 유형 자산이죠. 임대업은 주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빌려주고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주택도 뭐다? 당연히 유형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뭐 주식이나 채권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투자 자산 아니면 당좌 자산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단기간 동안 투자하겠다. 하나는 장기간 동안 투자하겠다. 단기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당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잘못 적었는데. 잠시만요. 한글이 안 되고 있네요. 그쵸? 자, 당좌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장기간 동안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그때는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투자 기간이 단기라면은 당좌이지만 장기라면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취득원가는 알고 있죠. 취득한 금액에서 혹시나 취득 시에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거죠. 자, 1번. 유형자산. 당연히 최초에 취득 원가로 측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취득에 관한 운송비와 설치 비용은 취득 시의 비용이죠.
취득 시의 비용은 취득 원가에다가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3번과 4번인데, 자, 먼저 4번을 볼게요. 우리 국공채. 자,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그 차액을 어떻게 한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토지라든지 건물 또는 차량 운반구, 자,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과 동산들은 구입을 했을 때 국가에다가 내 겁니다라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하게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강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 구입 안 하시면은요, 내 거라고 등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입할 때 강제로 매입하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이 유가증권은 주로 누구다? 채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채권 중에서도 뭐다? 국가가 발행한 국공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채권들은 어떻게 한다? 현재 가치, 그러니까 그날의 시세, 그 시세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붕괴한다는 얘기죠. 뭘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그런 이름들로 그냥 붕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유가증권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하게 되면은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구입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원인데, 맞죠? 내가 15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100원만큼은 당연히 뭐다? 유가증권의 원가로 붕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차익이 얼마예요? 50원이죠. 그러면 이 50원은 내가 건물을 구입했다면은요,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채권 구입할 때 내가 뭐다? 덤탱이 써가지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덤탱이를 쓰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손실이에요. 손실은 비용이죠. 결국 뭐다?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한다? 건물이나 토지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왜? 사용 중인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한다는 얘기죠. 즉, 부셔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된다? 장부가액에서 사라지겠죠? 그럼 사라지게 되면은 대변에 뭐다? 건물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맞죠? 없어지는데 돈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부셔버린 거죠.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붕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로 붕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쌤이 무형자산 수업을 할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필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거를 아시면 이 문제를 풀기에는 좀 수월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둘다 뭐다? 감가상각한다고 했죠. 그때 그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즉 분개하는 방법. 이거 비교하셔야 되는데 분개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형자산은 간접법 사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고 나서 직접 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직접법으로 그냥 무형자산에서 바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권이다. 그럼 영업권에서 빼면 되는 거고 개발비다. 그러면 개발비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쌤이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 사항에서 유형자산은 뭐 그다지 참고할 게 없는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참고할 사항이 좀 있었죠.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할때 눈에 안 보이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정액법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내용연수는 웬만하면은 20년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물론 법령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령에 나와 있지가 않다면은 그때는 초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볼까요?
자, 무형자산은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상각기간은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까? 아니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되도록이면 뭐다?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사는 거죠. 그래서 40년까지 가능하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바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정액법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이렇게 암기만 하셔도 그렇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다음 네 번째. 자, 이게 조금 여러분께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으로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의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직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직접법하고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원칙 둘다 허용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분기하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분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보세요. 옆에 뭐라 돼 있죠? 권장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거예요. 즉 얘도 직접법, 간접법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모두 허용돼요. 그래서 기준서 자체에서는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즉 한국이 채택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간접법 쓰고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사용하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지 뭐 허용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회계 기초 배울 때, 회계는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은 선생님이 뭐 한다고 했죠? 분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분기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기한 것을 보고 뭐 한다? BS, 재무상태표와 IS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만들어내기 전에 혹시나 이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간에 모두 작성하죠. 선택적으로 시산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합계장의 시산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산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를 해야 되고 분기를 하고 나면은 전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기와 전기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를 하는 장부하고 이 전기를 하는 장부 이두 개의 장부를 우리 회계에서 뭐라고 한다? 주요 장부다, 주요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하는 장부는 뭘까요? 분기장이에요, 맞죠? 근데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분기장을 사용 안 합니다. 뭘 사용하죠? 전표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분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분기장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실무에서는 전표를 더 많이 쓰더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 우리 전기 딱 한번 해보았죠? 자, 이 전기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 전기라는 장부는 T자 계정이 이렇게 많은 장부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 분기하고 나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기초 과정에서. 혹시 뭐 이미 다 잊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시죠? 물론 전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그쵸?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기억은 나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T자 계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T자 계정, 방금 뭐라고 했죠? 계정. 계정이 많다 해가지고요. 총 계정이라고 해요. 총 계정. 걔를 뭐라고 한다? 총 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자,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간에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요 장부는 크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분기를 하는 분기장, 전기를 하는 전기장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총계정 원장, 전기장판. 좀 재미가 없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전부 다 보조 장부예요. 그러면은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이번에 분기장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분기장, 총계정 원장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자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면은 풀수 있는 문제이죠. 자, 자본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자본금은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세 가지, 주감자 기억나시죠?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은 뭐가 있었죠? 자주감자미 기억나시죠?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자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미겨부주식배당금.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매해파. 그쵸? 매파, 요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요 파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쌤이 파생상품 나오면 그런 갑다라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법적인 적립금과,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 있다. 자, 이게 적립금이죠. 기억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정 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매해파가 정답이겠죠? 그럼 매해파 중에서 한 가지가 있네요. 1번. 매도관항증권 평가 손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물론 기초정보 관리에서 계정 과목 조기 등록을 띄우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에서 보고, 정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좀 외우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전산 세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좀더 크게 도움 되니까 되도록이면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자, 어떻게 구하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순매출액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얼마? 47만 5천 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47만 5천 원 이렇게 적고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돼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기초 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빼면은 매출 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매출 원가는 이렇게 상품 계정을 좀 그려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차비는 항상보다 기초 상품이 있겠죠. 얼마? 10만 원.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저번 연도에 우리가 판매하고 남은 물건이 넘어온 거죠. 그쵸? 이게 10만 원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2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좀더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매입을 순매입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순매입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총 매입은 20만 원인데 그중에서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이런 건 빼야 되겠죠. 얘네들은 뭐 불량이 나거나 뭐 반품당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입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5천 원, 5천 원, 만 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순수한 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네, 19만 원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고에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총 얼마가 있어요? 29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2월 상품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물건이고요. 아무튼 29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29만 원에서 팔아버리면 매출 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인데, 팔고 남은 게 여기에 있네요. 기말. 얼마? 11만 원. 그래서 29만 원에서 11만 원 빼면은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18만 원입니까? 네, 이게 매출 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8만 원을 우리가 빼버리면은 그게 매출 총이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29만 5천 원 나옵니까? 그쵸? 그 매출 총액은 29만 5천 원이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의 공식을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다음은 9번 문제를 풀 건데요. 9번 문제부터는 원가 회계의 문제가 나올 건데, 원가 회계는 간단하게 암기 사항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사항 꼭 외우셔야 되겠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 문제부터 원가액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9번 문제에서 가공원가를 묻고 있죠. 이 가공원가가 방금 우리가 외웠던 가공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를 합친 거죠? 그렇죠.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죠.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직접 노비는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160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제조 간접비만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조 간접비가 없습니다. 전체 제조 간접비의 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쌤, 여기 변동 제조 간접비 6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되겠죠? 고정 제조간접비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기본 강의 때 기억나십니까?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동 간접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더하게 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해봤자 어차피 220인데 사지선다형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합친 전체 총 제조 간접비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 단서가 있네요. 변동 제조 간접비 원가. 이게 얼마였죠? 방금 60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 60만 원을 쌤이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이 60만 원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총 제조 간접비. 자, 이걸 쌤이 X라고 할게요. 이 X에서 곱하기 뭐다? 30%를 한 거랍니다. 그럼 30%는 0.3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0.3을,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0.3X는 60만 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60만 원에서, 이건 600인데, 그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60만 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이 0.3을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나누기 0.3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기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60만 원에서 0.3을 한번 나눠보세요. 자, 얼마가 나오죠? 2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이
재조환입비의 총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0만 원과 여기에 직접 노후비 얼마? 160만 원만큼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360만 원이 나올 것이고 그 360만 원이 3번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약간의 산수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의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암기상에서 봤듯이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와 또는 뭐다? 고정비로 나눌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도 있지만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한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변동비는 자, 쌤이 X축에 생산량이 있다고 했고 Y축은 이제 원가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제로일 때 변동비는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전체의 원가가 우로 상향한다. 그래서 총 원가가 상향한다고 했죠. 하지만 단가는 어때요? 단가는 일정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고정비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자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0인데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던 감소하던 무조건 뭐다? 전체 원가는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단가는요, 갈수록 감소한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총 원가의 그래프인지 단가에 대한 그래프인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단위당 원가, 단가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단가가 지금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뭐가? 조업도,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단가에 대한 그래프가 하락하는 것은 고정비의 단가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다? 고정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고정비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당연히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그 원가가 우로 상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얘는 변동비에 해당할 거고요. 전화요금은 쌤이 암기상에서 그 고정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고정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준변동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연료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도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평균법 동그라미, 자 일단 이거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 알고 있죠?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이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 재료비의 체크.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답니다. 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무슨 시? 착수 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공정 주말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죠? 진행시. 자,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먼저 기초정품의 수량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초수.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수량을 줄여서 완수. 단기 착수 수량은요, 그냥 뭐 단기 총 재조원가니까 무시하시고요. 자, 기말 정품 수량 나와 있죠? 말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착수까지는 구할 필요가,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환산량 구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예, 원가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했죠? 아, 죄송합니다. 이 원가의 흐름이죠. 물량의 흐름이 아니고, 뭐 상관없어요. 일단, 원가의 흐름은 뭐죠? 네, 평균법입니다. 그쵸? 평균법. 자,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죠? 투입 시점을 파악하라고 했죠? 자, 투입 시점은 재료비가 착수 시, 가공비는 진행 시. 그러면 재료비 착수 시에는 쌤이 그 설명드렸던 공식, 누구였습니까? 완수 플러스 말수. 가공비는요? 완수 플러스 진행이니까 말황이 되겠죠. 그럼 완수는 똑같죠. 어차피 완수는 8000개니까 둘 다 8000개. 그리고 플러스 자 착수는 말수죠. 말수는 몇 개? 3000개. 그럼 3000 더하면 답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시는 말 그대로 그 뭐냐 제조가 진행되면서 그쵸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는 거죠. 즉 완성이 된 만큼 그럼 60%가 완성되었으니까 36, 28, 1800개가
투입이 되었겠죠. 그래서 once plus 마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8,000에 3,000이니까 얼마? 11,000개가 되는 거고요. 가공비는 얼마? 9,800개가 되는 건데, 자, 일단 공부하자고 쌤이 다 구했지만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공비만 물어보고 있죠. 가공비. 가공비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9,800개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원가회계 문제에서 항상 개별과 종합을 비교하는 문제는 늘 출제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쌤이 수업 시간 때 자, 필기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요거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계산은 일단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반복해서 24시간 풀로, 그쵸? 생산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종합원가계산은 자, 각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틀렸죠. 이 작업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말로 개별이에요. 개별. 그러니까 작업 개별적으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별원가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작업별이 아니라 만드는 공정, 맞죠? 공정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서,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은 주로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비행기 만드는 항공기 제조업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그런 기업들은 제품의 단가가 좀 크고, 그렇죠? 또 대량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별도로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주문에 의한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자, 13번부터 이제 14, 15번까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자,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법 시간에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사업자라고 했죠, 사업자.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째, 사업자는 영리와 비영리를 쌤이 불문한다고 했죠. 돈을 벌 목적이든 벌지 않을 목적이든 아무튼 돈 받고 재화나 용역을 무조건 공급하기만 하면은, 그쵸? 사업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그쵸? 어쩌다 한 번씩 공급을 한다. 이런 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올려서 판매한다. 이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죠? 하지만 어떠한 물건들을 두 번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뭡니까?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상보다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사업상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자가 고용되어 있으면 돼, 안 돼요? 고용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업자가 월급 받는다? 그거는 근로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갖추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경영해야만 그런 사업자가 사업자다. 즉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고용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내용들을 만족을 했을 때 우리는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돼 있죠. 틀렸죠. 왜요? 많이가 틀렸죠. 왜 많이가 틀렸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합니다. 돈을 벌 목적이든 벌지 않을 목적이든 관계없이 맞죠?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나머지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보시면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된다. 당연한 거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면세 제도가 뭔지 기억나세요? 면세 제도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쵸? 만든 제도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면세에 대한 종류들을 좀 암기하라고 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은 면세에 해당한다. 틀렸죠. 왜요? 우리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는 면세가 맞아요. 근데 이 토지를 빌려주는 거, 임대하는 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이라 돼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카스, 가스활명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예요. 그럼 어떤 약이 면세이냐? 조제약이죠. 처방전에 의해서 받은 약. 자, 이런 약들은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아니에요. 다음 2번. 면세 제도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가 아니죠. 자, 여러분, 쌤이 그 부가가치세 기본 분괴 설명할 때 기억나십니까? 0세율이 적용되게 되면은 매출 시에는 0이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급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요, 매출 시에는 물론 뭐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얘도 면세의 효과, 면제의 효과, 즉, 뭐 0의 효과가 일어나지만은 면세업자는 기본적으로 과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세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이 세액을 다음에 물건 판매할 때 어떻게 한다? 떠넘기기 때문에, 맞죠? 떠넘기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면세는 아니고 불완전한 면세입니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0세율 제도가 완전 면세고요. 면세 제도는 완전이 아니에요. 얘는 불완전 면세 제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왜요? 완전 면세 제도는 0세율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면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올 건데, 자, 3번 보겠습니다.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면세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쌀이라고 하는 이 농산물을 해외에다 어떻게 한다? 수출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수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가격 경쟁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국가도 이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면세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세업자가 되어서 0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0%의 세금만 붙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거기다가 매입세 공제까지 이루어지니까 굳이 전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수출할 때는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세율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가 있고, 자, 포기한 날로부터 어떻게 한다?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해야 되는데, 포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포기한 날로부터 즉시, 그러니까 포기한 그날 즉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즉시예요. 포기하면 즉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간? 예,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은요, 이걸 갖다가 3년 동안은 뭐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면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또 면세하다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행정적인 그런 업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짜증이 나겠죠. 또 얘는 뭐다? 어떤 꼼수를 좀 부리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했다면은 적어도 몇 년? 3년간은 유지해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3년 후에는요, 다시 면세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박스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나왔네요. 누굽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이죠. 자,
자, 이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쌤, 이거 2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번도 정답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답이 두 개가 나올 순 없죠. 그래서 베스트의 답을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그때는 4번이 정답이고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얘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납부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하는 거죠? 신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려면요, 총괄하여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수 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납부할 수 있다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항상 베스트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거 선생님이 기본 강의 때 설명해 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공통점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납부와 환급은 무조건 뭐다? 주된 사업장이 총괄해서 납부한다는 거. 자, 이것만 똑같죠. 나머지는 다 달라요. 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전국에 우리 회사의 지점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고, 따로따로 세원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다? 주된 사업장한테 한 방에 몰아가지고 등록하고 신고하고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뿐이지 납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이급에 가서라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회계 1급은 당연히 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106회 전산회계 1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